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찍이 전해져 내려오던 많은 명언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또 누군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참 와닿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또 강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이런저런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나는 지금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평생을 살잖아요. 부부가 사랑함으로 맺어지는 결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자녀들입니다. 부부가 만나 서로 사랑하여 맺어지는 사랑의 결실은 자녀를 낳듯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족은 무엇을 낳을까요? 부모가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듯이 만족도 무언가를 낳아요. 감사를 낳습니다.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만족은 감사를 낳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늘 은혜를 받음으로 자족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뭐가 당연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 은혜가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이번에도 살게 될 텐데 뭐 사사로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생활들 속에서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가난한데도 감사해요. 병 중에 있는데도 뭐 하다는 얘기죠?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떤 중요한 일이 노력을 했지만 기도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란 듯이 실패를 했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감사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우리 삶에 풍요로움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안다는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심령과 생각과 믿음과 신앙 이 모든 행동 거지가 누가 보더라도 바싹 말라져 비틀어져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생활의 복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라는 거죠? 내가 눈이 감겨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큰 일에만 감사하려 한다는 거죠. 그죠? 큰 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정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인색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사로운 일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앉아도 일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살이가 되시고 일터에서의 근무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쌀 한 톨을 만들려면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뜻에서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무심코 밥알들을 흘릴 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밥알들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몇 개의 밥알들이 흘렀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무심코 흘려버린 그 아까워하지 않을 법한 이 쌀 한 톨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쌀 한 톨을 위해서 땀 흘린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감사가 있는 삶을 누군가 살아간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비록 넉넉치 않아도 건강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그 사람은 뭘 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에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한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로 감사에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 예민한 사람들, 네, 감사에 민감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손이 아프지 않아서 마음껏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떠고 반찬을 집고 국을 마시고 또 물도 마실 수 있고 이 손이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았으면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새로운 기도가 우리에게 일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죠. 왜 교회 안에 신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심어놓았던 그 가라지들,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지주의의 잘못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셨던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성도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로서 살 때 이번 한 주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병든 나일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가 막힌 인생의 고난의 웅덩이에 또 빠졌을지라도 여전히 소망으로 견뎌내며 빠져나올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자된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이 입맛이 있지 않습니까? 입맛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 몸살이 걸리거나 이런저런 몸이 연약해서 식욕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뭐가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을 먹으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프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으면 밥을 먹는 것도 노동입니다.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고욕입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보죠. 매일 사는 것이 바쁜데 1년에 딱 한 번만 실컷 먹고 그 다음에는 먹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알약 하나만 먹고도 마음껏 배가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생활이 편안할까, 우리는 만화 같은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기본적으로 삼시 세끼를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행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다짐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신 이유고 또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을 드시든 뭐 아침을 드시든 점심 저녁을 드시든지 간에 무언가를 드실 때마다 반드시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당찬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자,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본래적 의미에서는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몸도 아름다운 것이고 식욕도 아름다운 것이고 남녀간에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이 악한 영들이 심겨준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은 뭐예요? 세상은 더럽다는 거예요. 육신도 악하다라는 겁니다. 식욕도 탐욕도 성욕도 이 모든 것들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에 거했던 성도님들이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떠나는 그러한 저주의 삶이 드러났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가난함에도 자유, 병들었음에도 자유, 공고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 감사의 삶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바꾸어지고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부모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어린 자녀들과 손주들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많이 보셨죠.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식탁에서 함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복스럽게 먹는지 몰라요. 보고 있으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여전히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록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전히 반복되고 고리타분하다라고 느껴왔던 일상의 모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다시금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행복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신자들의 각자의 삶에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절은 어떻습니까? 때마다 중국에서 밀려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나 또 호흡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세상에 먼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먼지를 자꾸 일으키시는 걸까? 먼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먼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없으면 밤하늘을 바라볼 때 무수한 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먼지가 없으면 우주에 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별들은 뭐가 모여서 행성이 되죠? 먼지가 모여서 행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먼지가 존재해야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먼지가 있어야 구름들이 뭉쳐지게 된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모든 생명들에 필요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먼지가 사라지게 되면 구름이 뭉쳐지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또 먼지가 있어야 빛이 먼지에 부딪히면서 우리 눈에 그 빛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굳이 영적으로 측량하지 않고 세상 과학적으로만 따져봐도 백해 무익하다고 여겨졌던 이 먼지가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진리인 것이죠.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 고난 자체는 하등의 도움도 안 되는데 사라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느끼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피눈물이 납니다. 누구도 여러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기를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 그 자체에도 보면 엄청난 가치가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요. 평범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아파 보니까 없어 보니까 누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피눈물 흘려 보니까 그때 가서야 성도로서의 지혜를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평범할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또 고난이라는 신앙의 역설의 복을 주셨을 때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때서야 미련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별도 존재하고 빛을 볼 수도 있고 하늘에 구름이 떠나서 떠 있어서 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웬일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함이 있느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세상이 악한 영이 어찌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직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신앙 고백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죠. 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그 일들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어제처럼 오늘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의 거룩함이에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하거나 신학을 전공해야만 남들보다 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터, 그러므로 그 일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 또 사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산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신자로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것인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대요. 음식을 앞에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자, 아침을 드시든 점심 저녁을 드시든지 간에, 간식을 드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먹어야 될 음식을 앞에 두고 먹기 전에 먼저 뭘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보면서 먼저 뭐를 먼저 생각한다? 영혼의 양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토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기뻐도 하나님, 슬퍼도 하나님, 성공할지라도 하나님, 실패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산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어요? 인정하면서 자족하는 감사가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런 자가 여러분 어떻게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난해도 감사한 거예요. 넉넉치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콜콜거리며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을 내어서 오늘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특정한 음식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도 안 할 거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유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생활, 지극히 다람쥐 책바퀴 도는 평범한 직장생활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일이라 인정하며 신앙 고백하며 그 일에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신자의 거룩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모든 주일날 교회들이 그렇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성도 간에
밥상 공동체 음식 나누는 것을 통해서 먼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해지면 그 은혜를 감출 수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로 그 은혜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날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이후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자녀들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충실하며 자녀들을 부모로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힘을 모아서 한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너무 신령하고 어떤 영적인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놓고 거룩하다, 뭐 교회가 영적이다, 뭐가 성령으로 충만한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가정생활,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이 몸의 습관들, 학교, 교회, 직장, 무엇이든지 간에 어제와 똑같은 나의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내 가족을 주셨고 별것 아니지만 나에게 일거리를 주셨고 또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밥 하나에 반찬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교제하고 나누며 누리게 될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갇혀있는 지극히 종교적인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터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내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온다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진짜 우리는 드디어 본향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밥 한 톨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거룩이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다. 남들보다 한 시간 더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구절 그냥 통째로 달달달 다 외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성경적인 방법대로 산다면 그 생활 자체가 평범한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스크린 보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도 맛있게 드시고 밥 드시고 난 다음에 약도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여러분 주무시고 또 놀러 갈 기회가 되면 놀러도 가시고 또 친구들과 커피도 열심히 마시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믿는 자로서 이 공동체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셔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평범하잖아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뇌리 속에 잘못된 가르침이 뿌리 박아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가난할지라도 약할지라도 뭐 일이 잘 안 될지라도 따라합시다. 여전히 감사. 그럼에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겨나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점심을 드실 거잖아요. 감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좀 이따 또 오후 예배 드릴란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열심히 살란다. 그런 마음으로 잘 드십시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두 그릇 드시고 세 그릇 드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신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매사에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지 그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귀한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그 일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뜻을 다해서 주일 성수 예배를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다가 또 인생의 환란을 겪으면서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경고이고 가르침이에요. 시험은 당합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코로나에 재감염될 수도 있고 뭔가 부딪혀서 무릎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오해받아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별 희한한 일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게 뭐예요? 시험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내가 예배 잘 드리는 내가 정말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이며 거룩한 자입니까? 시험에 들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시험은 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시험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뭐 하지는 말아라? 시험에 들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별된 거예요. 환란 때문에 또다시 예배 때 실컷 은혜 받아놓고 또다시 환란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얘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아닌 것 같은데 또 헷가다 하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당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의 신앙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건 거예요. 먹는 것도 감사, 입는 것도 감사, 하는 일도 감사, 여전히 어울려 살아가는 늘 말 많고 탈 많은 그런 가정 식구들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직장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아프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함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평범한 삶일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감사의 목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의 눈은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든
직장을 보든 무엇이든 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뭐가 구별된 거룩함입니까? 어떤 상황을 볼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교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자리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새로운 생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태양빛은 우리에게 비추지만 시시때때로 중간에 구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구름 아래에는 햇빛이 사라지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에게 이 콩가루 지방 같을지라도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별것 아니지만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도님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신앙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